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수타소바 마루노시 과정 이야기입니다. 마루노시는 메밀 반죽의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며 크게 펴는 과정을 말합니다. 반죽 위에서 밀대를 이용하며 얇게 펴야 합니다. 다만 사진에서도 보시듯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밀대가 빨간 선을 넘으면 좋지 않은데요. 반죽 끝쪽까지 나가면 밀대로 인해 반죽이 찌그러집니다. 밑에 동그란 반죽을 보시면 파란색의 박스가 그려져 있는 공간은 넓고 반듯합니다. 밀대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반면 빨간 점선을 넘게 되면 메밀 반죽의 모양은 좁아지며 밀대를 그 부분에 위치했을 때 밀대와 손의 무게로 인해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수타소바 마루노시 과정을 할 때는 메밀 반죽이 찌그러지는 상황을 만들면 좋지 않은데요. 복구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잡아먹습니다.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을 발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루노시 과정은 파란색 박스 안쪽으로 밀대를 전진하면서 누르고 다시 내려서 가져오는 반복 작업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메밀 반죽이 파란색 화살표 위치에서 전진과 후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밀대를 잡는 방법은 앞선 포스팅 국수제면 효율적인 밀대 사용법. 고양이 손 모양 방식의 차이점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수타 소바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 처음 배울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기만의 버릇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나쁜 버릇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은데요. 스포츠든 기술이든 첫 단추가 정확하게 끼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 카테고리를 보시면 수타 소바 기술 과정의 순서대로 첫 번째 메밀 반죽인 미즈마와시부터 소바키리까지 모든 소바 제면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세히 소개한다고 참고서인 양 많은 글로 표현하다가 수타 제면 모습의 사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모자란 것 같아 이제는 사진 속에 화살표와 글을 넣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도 좀 더 설명이 쉬워지고 보기 편해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수타 소바를 처음 보는 분들이라도 쉽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타 소바를 배우는 분들이 나쁜 버릇이 들지 않고 정확한 포즈로 완벽하게 기술을 발휘하는 모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할 것 같은데요. 카테고리의 글들을 차례대로 또는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